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직계 가족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를 돌아가셔갖고 이제 그렇지. 사망하는 경우 봤는데 그럴 때 무당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. 물론 나 역시 어머님이 뭐 지금 돌아가신 지 14, 5년이 됐으니까 아버님은 30년이 넘었고 우리 어머님이 내가 3년차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만의 비법이라면은 첫 번째로 부모님은 운명하셨다 이러면은 일단 법당에 옥수잔을 다 비우고 그리고 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건데 법당에 뚝배기 우리가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찌개 끓이는 그 뚝배기 조그만 뚝배기 세 개를 준비해서 소금을 한 줌씩 넣고 그 뚝배기를 펄펄 끓여 그래서 끓는 게 식는 순간에 가운데 세 군데에다가 법당에다가 올려놓고 옥수잔은 물론 다 비우고 그리고 법당문 전환문을 닫고 그거를 매일 아침 소금물을 끓여서 그 물을 다시 끓이든 아니면 버리고 다시 새 소금물을 끓여서 올리든 일주일간에 그러면 일단 법당에 따라드는 부정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라면은 당연히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천도제 다시 말하면 뭐 진옥이 내 얘기를 한다면은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삼오제 5일째 되던 날 진옥이를 해드렸고 또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 49제 그때도 나는 또 진옥이를 해드렸고 3년 탈상되는 날 그 진옥이를 해드렸는데 제자의 직계 조상들이 잘 닦여야 제자가 닦이는 거거든. 다시 말해서 천도제 진옥이만큼은 아끼지 말고 꼭 해드리라는 거. 내 부모님, 내 어머님들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극락으로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살아있는 나조차고 하는 거. 내 조상들이 닦임으로 해서 내가 또 한 번 닦이고 그러니까 천도제는 꼭 필요하고 진옥이는 꼭 필요하고 진짜 그 생각하니까 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생각난다. 또 짠해지네.